쓰레기 섬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출발하는 달팽이들. 아까 역광이어서 불편했는데 또 근데 또 구름이 멋있다. 그러나 하루로 갈수록 배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군대에 있을 때 허구한 날 듣던 하일리의 법칙이 떠오른다. 여기 화면 보여? 어. 뭔가 기체의 기둥이 올라가는 것처럼 나오는데?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또 달라. 여기는 저 절벽 있는 데랑 또 지형이 느낌이 다르네. 와, 노을 봐. 노을이 지금 여기 네 주걱 있는데 반사돼가지고. 하일리의 법칙은 하나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건의 작은 사고와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사소한 문제도 간과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더 타고 내려가면 레프팅 되겠는데?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그리고 더 약하죠, 봐봐. 물살이 점점 세지는데? 물살도 세지고, 그리고 막 약하. 이제 복귀 시작. 그러네? 야, 복귀해야겠다. 야, 복귀! 돌려. 쉬지! 슬리퍼? 슬리퍼가 뒤긴 거죠. 아, 나도 아쿠아슈즈 자꾸 벗겨지더라고. 갈만해? 아니면 내려서 같이 끌까? 떠들다가 떠내려온 달팽이들. 잠깐만. 왜? 야, 저거 잡아줘. 야, 좀만 저쪽으로 가줘. 벗겨진 거네 지금? 포기하자. 아니야. 기다려. 내가 갔다 올게. 찾았어? 안 보일 것 같은데? 현재 수심이 얕아서 노를 저을 수 없으니 아예 무트로 옮겨 배를 끌고 갈 생각이다. 여기가 이순신 장군이 이 원리로 12척의 배로 333척의 잘 찍혀? 잘 찍히고 있어. 이것이 발컨. 오늘 산 슬리퍼인데. 일단 루트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해보자. 이거 물놀이 할 때. 그냥 샌들 같은 거를 신어야겠네. 다시 고. 야, 신발 찢어졌냐? 아니구나. 오늘 그 신발 뭐야 그거? 찢어지진 않았는데 신발이 말썽이야. 신발을 발목 나가겄다야. 그의 2,000원짜리 신발? 그러니까 너가 앞장서야겠다 이거. 그래? 내가 앞장서니까 기어져. 잠깐만. 또 벗겨졌어? 야, 슬리퍼가 되게 위험하다 이거. 응. 슬슬 갔어. 방금 잠깐 났는데 거기 가는 거? 아까부터 갈 수는 있을 거야. 약간 깊이가 확보가 돼서. 근데 나 자꾸 신발이 네네네 가고 있습니다. 깊어진다. 오케이. 여기서 밀고 있을게. 됐다. 이제 앞으로 간다. 가자. 야, 달린다. 아무튼 우리는 밤에 도착했다. 적들이 우리의 상륙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잘했다.
떨어져. 자, 하다보니 앉아야 돼. 점점 가벼워질 거야. 자, 남자들 찍고 왔으니까 우린 또 관리하는 남자기 때문에 독도 올인원으로 얼굴에다 발라줘. 바르다 보면 우리가 가져온 날벌레들도 같이 바를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 단백질. 나 모르고 벌써 내 피부에 몇 마리 문댔어. 방염포를 준비해 왔거든. 방염포를 바닥에 깔고 우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 어김없이 젓가락을 넣고 왔기 때문에 여기 부산 어묵에 있는 이 꼬치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젓가락으로 쓰려고 하겠습니다. 원래 아침에 먹으려고 했던 건데 지금 먹어야지 뭐. 야, 근데 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어, 물 많이 넣긴 했어. 물을 역대급으로 많이 가져왔거든. 뭐해 왜? 젓가락 확보. 그랬지 뭐. 절대 배고파서 그냥 먹은 게 아니잖아.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 그럼. 근데 이미 푹 익었어. 아, 그럼 됐어. 야, 근데 소금 더 뿌려야겠다. 오케이. 약간 짭짤해야 되는데. 자. 나오는 느낌이 없는데? 딴 쪽으로 돌려야 되나? 어? 아닌데? 아까 잘 나왔는데? 아, 미친놈. 열심히 갈고는 있었다. 어. 아니 짧아서 당겨 고무고무 이쁘게 잘 섞였다. 이제 먹자. 불 끄자. 근데 네 젓가락이 없네. 내 건 있는데. 만들어야지 뭐. 젓가락을 만들어야지 뭐. 야, 젓가락 만들자야. 자. 하나 더 잡고. 야, 오늘 고생했어. 짠. 없네. 젓가락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짠. 으, 뜨거. 고기를 먹기 위한 오뎅. 야, 뜨거 뜨거. 힘나는 거 봐. 진짜 맛있어. 뭐 맛은 있어. 물 대충 벗는데 간은 또 맞다. 물 그냥 막 벗잖아. 고양이. 야, 일로 와봐. 좀 더 가까이 나 던져봐. 얘 쟤 못 찾아 고기. 야, 두 마리야. 좀 가까이 다 놔봐. 눈치 본다는데. 뒤에 있는 애는 싸움을 못하나? 왜 뒤에 있냐? 노란 애가 좀 더 적극적이네. 물고 갔어. 하얀 애가 더 경계심이 있어. 이제 좀 가까이 있지. 오, 하얀 애도 이제 경계를 좀 풀었나 보다. 가까이 왔어. 가까이서 찍기로 가자.
지난번엔 양배추가 그러던데 오늘은 감자가 안 줄어든다. 진짜 열심히 먹었거든. 감자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다 똑. 텐트를 못 가져왔다는 거. 하나는 가져왔는데 하나는 놓고 와서 그냥 일리 있게 다 같이 없는 걸로 하기로 했어. 일괄적으로. 응. 자. 자자. 자, 잠을 듭시다. 밥과 파낭 보양이들의 비호를 받으며 하룻밤을 보낸 달팽이들. 다음 주에도 폭염은 계속된다고 한다. 눈이 왔으면 좋겠다.